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맡기다 편을 첫 편으로 저희가 이제 전동 공구 브랜드들의 모델명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으며 모델명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맡기다 편, 미러키 편 이렇게 두 편을 찍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디올트 편을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디올트가. 근데 이제 이 디올트 전동 공구에 가지각색의 모델명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디올트 모델명은 과연 왜 이렇게 적혀 있으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제 디올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20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2V 맥스, 그리고 20V 맥스, 그리고 60V 맥스 이렇게 세 가지 전압을 가진 무선 공구 시장의 제품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기존에는 10.8V가 지금 12V 맥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8V가 지금 20V 맥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54V 플렉스 볼트 제품군이 60V 맥스군으로 바뀌었는 것뿐입니다. 기존에는 전압이 전격 출력을 나타내는 전압이었고요. 지금은 근데 최대 전압을 표시해서 제품군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내가 가진 드릴이 18V인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20V라고 적혀 있더라. 근데 이게 호환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 디월트 제품군 같은 경우는 10.8V는 12V 맥스 제품과 모두 호환이 됩니다. 몸체도 호환이 되고 배터리도 호환이 되고 충전기도 호환이 됩니다. 그냥 다만 표시만, 전압의 표시만 최대 전압으로 표시를 하는 걸로 바뀌었는 것 뿐이고요. 18V와 20V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18V를 쓰시던 분들이 20V 배터리를 쓸 수 있냐, 아니면 18V 배터리를 20V 몸체에 꽂아서 쓸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단은 인지를 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호환성의 여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12V 맥스, 20V 맥스, 60V 맥스가 출시되고 나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놨는 영상도 여기 상단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디월트 제품 같은 경우도 일단 스타트는 영어 두 자리가 옵니다. 무선 전동 공구, 그러니까 충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디월트 무선 전동 공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DC로 출발을 해요. 모델이 D는 디월트의 D고요. 그리고 C는 코드리스, 그러니까 선이 없는 무선 제품을 알려준다라는 코드리스의 C가 와 있어서 DC, 그러니까 이제 DC로 출발하면 디월트 제품의 무선 전동 공구구나 까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올 수 있는 영어 알파벳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F는 화스닝, 이제 조인다는 영어의 어원에서 나왔는 건데 영어 알파벳 스타트가 F다 보니까 F는 임팩트 드라이버나 임팩트 렌치군을 나타내요. 쪼고 푸는 제품. 그리고 S는 소우입니다. 톱 종류, 그러니까 뭔가를 자르거나 절단하는 종류들은 다 S가 붙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러키나 마키다 같은 경우는 톱 종류라도 S로 나타내는 거는 정확하게 톱이었고, 뭐 멀티커터라든가 그라인더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나타내는데 S 같은 경우는 소우의 영어 알파벳이 S가 와서 지금 톱 종류들을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톱, 이제 원형 톱이라든가 멀티커터 이렇게 뭔가를 자르고 절단하는 제품에 S가 오고요. D는 드릴입니다. 드릴. 그러니까 드릴과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렌치의 차이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드릴에 관한 영상도 남겨놨는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드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드릴의 어원이 뭔가를 뚫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드릴이나 드라이버나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D로 끝나는 드릴은 앞에 이제 이렇게 척이 달려서 입이 이렇게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해서 철공용 드릴 날들을 꽂아서 뭔가를 뚫을 때 쓰는 제품이 드릴이고요. B는 배터리와 충전기입니다. 뭐 DC-B로 시작을 한다면 디월트 전동공구, 무선 전동공구의 배터리거나 충전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K는 콤보 세트입니다. 콤보 세트, 모든 브랜드들에서 콤보 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콤보 세트는 기본적으로 한 제품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섞어서 한 곳에 담아놓는 이런 세트들을 콤보 세트라고 하는데 K가 오면은 콤보 세트고요. 그리고 이제 H는 로타리 햄머드릴, 햄머드릴의 이제 H가 와서 햄머드릴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이 H에 여기 지금 디월트에서 H가 온다는 거는 한 손으로 잡고 돌리는데 해머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두 손으로 잡고 진짜 로타리 햄머드릴 고 제품군들을 H가 오고요. 그리고 N은 네일러건, 그러니까 네일러건의 N, N이 와서 네일러건, 그러니까 타카라든가 이 뭔가 못을 받기 위해서 작동되어지는 것들이 네일러건인데 그런 것들은 N이 오고요. 그리고 M은 블로워, 송풍기, 예초기, 잔디깎기 이런 식으로 좀 아웃도어 종류들. 그리고 P는 플래너, 전동 대패를 의미하죠. DCP로 시작을 한다면 아 이거는 대패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W는 이제 샌딩기, 트리머, 라우터 이런 제품들이 또 W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샌딩기랑 루터, 라우터랑 조금은 다른 제품군인 것 같은데 이제 디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제품군으로 묶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는 그라인더입니다. 앵글 그라인더. 이제 그라인더를 나타낼 때 G를 쓰는데 이게 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법한 게 해외에는 지금 무선 그리스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를 주입하는 전동공구가 나와 있는데 그 제품도 DCG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발되진 않았지만 왠지 그 그리스건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라인더만 지금은 G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그리스건이 들어온다면은 그리스건도 G로 끝나고 그라인더도 G로 끝난다. E는 기타 제품들입니다. ECT라는 뭐 ECT점이라는 이 기타 등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 E가 붙는 것 같은데 뭐 열풍기라든가 이렇게 어떤 제품군으로 딱 묶자니 한 가지밖에 없는 이런 제품군들을 E라고 나타내서 무선 공구이긴 한데 어떤 제품군으로 나누기보다는 이 한 가지 제품만 나온다. 이런 제품군들은 또 E로 가서 기타 제품들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자 DC가 오면은 디월트 무선 공구구나. 그 다음에 오는 영어는 각각의 제품군들을 나타내는 영어였고요. 그 다음엔 또 숫자 세 자리가 오게 됩니다. 이 숫자 세 자리는 미러키 같은 경우는 숫자 세 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었었는데 디월트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고유 번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세 자리, 숫자 세 자리까지가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영어 한 자리가 오게 됩니다. 이 영어 한 자리가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영어 한 자리와 숫자 한 자리가 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오는 숫자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미러키랑 같습니다. 배터리가 몇 개 들어있는지 배터리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앞에 오는 이제 영어 한 자리는 C 같은 경우는 1.3A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경우 그리고 S는 1.5A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경우 D는 2.0A, L은 3.0A, M은 4.0A, P는 5.0A, R은 6.0A입니다. 자, 그리고 T는 똑같이 18V로 환산한다면 6.0이 될 수도 있지만 T, X, Y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플렉스볼트 제품군, 60V 맥스 제품군에만 들어가는 영어기 때문에 요 TXY의 영어가 만약에 온다면 마지막에 숫자 앞에 온다면 플렉스볼트 제품군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이제 마지막에 오는 영어가 배터리의 용량을 알려준다고 지금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보시면 TXY는 만약에 TXY가 왔다면 모델명에 그거는 아 플렉스볼트 60V 맥스 제품군이구나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하고 S가 온다면 무조건 12V 맥스 이하의 제품들이에요. 왜냐하면 1.3A와 1.5A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는 12V 맥스를 기준으로 그 이하 전압을 가진 제품군에만 있기 때문에 아, 이 지금 C나 S가 왔다라는 말은 10.8V 기존에 나왔었던 10.8V거나 12V 맥스일 제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이 D 같은 경우는요 2.0A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들어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인데 12V 맥스 제품에도 2.0A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20V 맥스 제품에도 2.0A라는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D2로 끝났다. 마지막에 숫자가 오니까 배터리 개수. 그래서 마지막에 D2로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직까지 이 D2만을 보고는 12V 제품이다, 20V 제품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는 앞에 뭐 고유 번호를 본다든가 이런 걸 봐야 하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C와 S는 12V 맥스 이하 제품.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12V 아니면 20V 맥스 제품. 그리고 이제 L, M, PR, 그러니까 3.0, 4.0, 5.0, 6.0 같은 경우는 무조건 20V 맥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12V 맥스 제품군에는 3.0 이상의 배터리들이 아직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마지막에 LMPR로 끝나면은 아 20V 맥스 제품군이구나 이렇게 또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아까 전에 제가 플렉스볼트 제품군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TXY. 그래서 플렉스볼트 제품군의 배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이 20볼트 맥스 제품에 장착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20볼트 맥스의 제품의 배터리는 이 플렉스볼트 제품의 몸체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이제 플렉스볼트 제품이 60볼트가 다 있고 2암페어, 3암페어, 4암페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60을요 3으로 나누면요 20볼트가 되죠. 근데 여기를 3으로 나눠줬으면 여긴 다시 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60볼트의 2.0암페어가 자 20볼트 맥스의 6.0암페어가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왜냐하면은 플렉스볼트 제품의 배터리 TXY 같은 경우는 20볼트 맥스 제품에 제가 꽂힌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장착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이 플렉스볼트 제품군의 배터리가 60볼트의 2.0이든 3.0이든 4.0이지만 혹시나 이 배터리가 20볼트 맥스 제품에 꽂힌다면 3배의 용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압을 3배로 나눠줬기 때문에 용량은 3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T 같은 경우는 20볼트 맥스 제품으로 가게 된다면 6.0암페어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20볼트 맥스 제품에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D, L, M, P, R이 올 수 있었잖아요. 2.0, 3.0, 4.0, 5.0, 6.0. 근데 20볼트 맥스에 바로 꽂을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 6.0인 경우가 R이었고, 근데 플렉스볼트 제품 T 60볼트 맥스에 2.0암페어 배터리가 똑같이 오면은 6.0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야 라고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다르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른쪽이 일반 그냥 20볼트 맥스에 6.0암페어 R로 끝나는 제품의 배터리고요. 그리고 이 왼쪽이 플렉스볼트 제품 60볼트 맥스에 2.0암페어 제품이거든요. 둘 다 만약에 20볼트 맥스 제품에 꽂게 된다면 6.0암페어 용량을 내는 건 같지만 이렇게 배터리 모양은 다르게 생겼다. 왜냐하면은 플렉스볼트 제품군의 배터리는 20볼트 맥스 제품에 장착이 되지만 20볼트 맥스에 꽂히는 배터리 D, L, M, P, R 이 배터리들은 60볼트 맥스 플렉스볼트 제품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의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딱 이제 비교가 될 만한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둘 다 지금 똑같이 생겼죠? DCF809 밑에도 DCF809 이렇게 가죠. 자, DCF 디월트 무선 드릴 코드레스 F 화스닝. 그러니까 조이는 디월트의 무선 전동 공구다. 그리고 뒤에 오는 809 이 고유 번호가 뭘 알려주냐면은 이 조인다라는 말은 임팩트 드라이버 아니면 임팩트 렌치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809라는 이 숫자 세 자리가 알려주는 게 자, 이 809는 임팩트 드라이버면서 브러시리스면서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제품이다 까지 알려주는 이 고유 번호예요. 809가.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제가 L이 올 수도 있고 뭐 D 뭐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지금 L2 밑에 거는 P2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몸체는 DCF809로 똑같은데 L2로 끝났으니까 20볼트 맥스 제품인데 3.0 배터리가 마지막에 2, 두 개 들어있는 세트구나. 밑에는 DCF809 P2, 20볼트 맥스의 5.0암페어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는 제품이구나, 세트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제품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제품, 다른 제품이면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라인더죠, 그라인더. DCG, 그러니까 디월트 코드리스 그라인더, 앵글 그라인더죠. 그라인더에 G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405 P2. 405라는 거는 시리즈 고유번호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P2니까 5.0A의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다. 이렇게 지금 이 모델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DCH로 끝나죠. 근데 생긴 걸 보니까 로타리 한마 드릴 제품군이에요. DCH. 자, 디월트 코드리스 로타리 햄머 드릴, 햄머 드릴이죠. 그리고 133은 이제 이 고유번호, 이 제품군을 알려주는 고유번호. 그리고 P2로 끝났으니까 20볼트 맥스에 5.0암페어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 세트. 자, 요것도 굉장히 이제 비교를 하기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를 모아놨는데 DCH, 디월트, 코드리스, 로타리 햄머드릴. 자, 333, 533이라는 모델이구나. 근데 끝에 봤더니 X2로 끝나요. 자, 아까 전에 T,
XY로 끝나게 되면은 제가 플렉스볼트 제품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DCH333X2, 자, 디월트 코드리스 로터리 헤머드릴 60볼트 맥스 제품이구나, 플렉스볼트. 자, 이제 이 정도만 하셨으면 거의 한 또 70, 80%는 다 됐는 거거든요. 자, 근데 몸체, 이제 베어툴만이라고 하죠. 그거 같은 경우 막기다 편에서는 몸체 베어툴만 의미하는 영어가 Z였고요. 그리고 미러키 편 같은 경우는 O였습니다. 근데 디월트 같은 경우는 N으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몸체만 들어있는 제품을 알려줄 때 디월트는 N으로 끝나는 게 베어툴 몸체고요. 자, 한번 보면은 DCD, 요거는 디월트 코드리스 드릴, 앞에 척이 달려있고 뭔가를 뚫기 위한 제품군이네요. 그리고 710이라는 고유번호, 그리고 N, 이렇게 몸체만 들어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DCSO, 디월트 코드리스 소. 근데 여기서 SSO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말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자르는 톱 같은 것들을 다 SO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숫자 세 자리가 항상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DCS380N, N으로 끝났으니까 몸체만 들어있는 베어툴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풍기 같은 경우는 DCE511N. 자, 뭔가 정확한 제품군이 아닌 것들은 다 E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선풍기고, 그리고 511, 그러니까 익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511이라는 이 모델이 숫자 세 자리가 정확하게, 아, 이거는 충전 선풍기야, 이런 스펙을 가진, 그걸 알려주는 거고, 마지막에 N으로 끝났으니까 몸체만 들어있구나, 너는 베어툴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월트도 이제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는 게 정석이지만, 미러키 편에서는 뭐 배터리 용량이 달라지면 뭐 632, 52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디월트는 과연 몸체는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두 개가 들어있긴 한데 각각 다른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을 경우 어떻게 표기를 할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보시면, 자, P1, T1이라는 마지막 끝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1, P1이면 5.0 배터리가 한 개 들어있다는 뜻이고, T1, T는 플렉스볼트 제품의 60볼트 맥스에 2.0A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월트 같은 경우는 혹시나 세트 속에 배터리 용량이 다른,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제품이 들어있다는 거 알려줄 때는 영어를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을 나타내는 게 이 디월트 제품에서는 영어였으니까, 이 영어로 P1, T1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디월트는 이제 이렇게 하셔서 디월트 제품명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아니면 디월트 제품명이 어떤 의미야?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월트 제품 같은 경우도 수공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공구가. 그래서 디월트 수공구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시면 DWHT83139, 그리고 옆에도 여기 지금 벤치 같은 경우도 작지만 DWHT70797, 요 망치 같은 경우도 DWHT51366. 자, 근데 공통점은, 수공구의 공통점들은 DWHT가 들어간다는 거죠. 디월트 HT 핸드툴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월트 수공구는 DWHT로 시작하고 뒤에 오는 숫자는 또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이 고유번호니까, 이 디월트 편을 계속 찍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니까, 디월트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에 굉장히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 있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했지만 또 디월트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이제 막기다, 그리고 미러키, 디월트까지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쉬, 뭐 아임사, 계양,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제품군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델명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어떤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짧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는 보쉬 편으로 또 한번 찾아뵈어 볼게요. 아, 보쉬는 근데 모델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또 준비를 다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